지금은 2시 5분. 제가 여행 내내 너무 피곤했는지 오늘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또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좀 늦게 해서 이제 첫 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거의 12시쯤에 눈 떠지고 일어나서 어제 못한 짐 정리도 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첫 끼는 소고기. 근데 오늘 소고기는 맛있게 먹기보다는 진짜 이렇게만 먹을 거예요.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고기랑 양파랑 로메인 채소 가지고 왔어요. 급파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첫 끼 먹으려고요. 여행 영상이랑 그동안 밀린 영상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당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그 타르트를 먹겠다. 홍콩 가면 아 이거 진짜 무조건 사와야 될 맛. 오트 우유, 땅콩버터, 그린 요거트,
이거는 다크 초콜릿. 이거는 제가 언니가 어떤 릴스 보고 따라 해먹어보라고 한 간식이 있었는데 그거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세 가지 다 샀어요. 치즈도 맨날 먹는 거. 바나나. 이거는 샤브샤브용 고기. 이렇게 장보기 끝. 오늘은 배추 소고기 찜. 커플이랑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카페 가서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카페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집에 가고 있어요. 신나서 토끼 옷까지 입고 왔는데 아무튼 집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바지만 홍콩에서 사온 이 컵을 사용하기 위해 오늘은 뜨아로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카페인.
근데 요컵 진짜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아요. 너무 느낌 있어. 엄마 뼈 깍두기. 드디어 운동 등록하러 갑니다. 눈 와서 고민 많이 했는데 가야겠어. 운동 열심히 1시간 운동 끝.
배로 냉동실을 계속 4분 30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이거 집에 있는 거 데웠어요. 근데 오지 오 맛있다. 짬뽕 맛. 완성됐어요. 4시간 반 정도 굳혔고 제니 쿠키 영양 쿠키 여행 갔다 와서 영상 편집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수요일 3일 내내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 약까지 다 해놔가지고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뭐 먹으면서 간식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룰로스 안 넣어도 되겠다. 먹고 손 치우고 책 읽을 거예요.
닭가슴살 평평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어서 하룻밤 건조시켜주면 간식 완성이에요. 오늘도 아침 운동. 들어갔죠. 힘줘볼게요. 짠! 이거 어제 제가 건조시켰던 닭가슴살인데 계란 익히는 동안에 얘네를 다 넣어줄게요. 요거를 밥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어가지고 밥풀이 거랑 동네 호두마루까지 챙겨주려고 합니다. 겨울무 엄청 맛있잖아요. 엄마가 겨울무로 생채 만들어 놓아가지고 무생채랑 계란이랑 넣어서 비빔밥 해먹을 거예요. 곤약밥.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말고 삶은 계란 넣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저번에 그냥 남은 삶은 계란 넣고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대신에 이렇게 삶은 계란 넣어서 자주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계란국인데 엄마가 끓여준 거라서 조금 먹으려고요.